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바이 마을입니다. 아바이 마을인데 속초항 크루즈 터미널이 있는 곳입니다. 자, 여기는 대형 선박 크루즈선이 있는데 이거 지금 운항은 안 하고 있습니다. 운항은 안 하고 있는데요, 몇 년째 지금 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방항로의 꿈 다시 속초에서 시작됩니다. 예, 계획은 좋은데 운항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배 수리도 녹도 많이 나고 해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속초항 크루즈 터미널입니다. 자, 연휴를 맞이해서 이쪽 저쪽 가는 곳마다 낚시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셨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서 낚시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낚시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 여기 텐트를 쳐 놓으신 분은 밤새 여기서 낚시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와서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이렇게 사람은 없지만 낚싯대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고기들을 잡아 놓으셨나. 자, 이렇게 어선들이 있는데요, 어선들 사이사이로 낚시를 던지고 있습니다. 아, 여기는 캠핑카도 있고 텐트도 있고 음악도 나오고요. 고기는 못 잡으셨네요. 자, 주인들은 어디 가셨나 모르겠네요. 자, 여기는 아주 대형 텐트를 쳐놓고 밤새 낚시를 하시고 피곤해서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요. 자, 이쪽 안쪽으로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쪽은 고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고기 잡으신 분들 별로 안 보이시네요. 안녕하세요. 고기 좀 나옵니까? 고기가 안 나오는 건. 자, 여기는 설악대교 밑인데요, 방파제가 길게 안쪽으로 쭉 들어와 있어서 이쪽은 파도도 없이 잔잔합니다. 그리고 오늘 날씨도 무척 따뜻하고요, 바람도 없습니다. 이 아바이 마을 쪽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고기 좀 잡으셨어요? 안 잡아요? 자, 아바이 마을 쪽에는 상황이 좋지 않네요. 고기들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낚시인들이 계시는데 자, 여기는 아바이 마을에는 철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기들이 안 나오고 있네요. 낚싯대는 많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근데 고기가 안 나오니까 낚시 하시는 분들이 집중을 못 하시고 낚싯대만 던져놓고 모두들 어디로 다른 곳으로 가셨네요. 안녕하세요. 캠핑카 좀 들여다봐도 돼요? 한 곳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아 그래도 봐도 되는 아 요거 촬영 좀 해도 되겠습니까? 자, 여기 1톤 캠핑카가 있어서 주인한테 말씀을 드리고 좀 보자고 했습니다. 자, 요런 차한대 있으면 끌고 다니면서 낚시도 하시고 여행도 즐기시면서 자, 이렇게 앞에서 뒤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자, 보온을 위해서 벽도 이렇게 따뜻하게 막아 놓았네요. 침대도 있고요. 자, 이런 차한대 가지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